할인권? 아니 아니야. 편의점 할인권? 아니라고? 뭐야 뭐야. 빨리 말해줘. 말해줘. 돈 아니야 그럼 진짜 돈? 비밀, 확률 업그레이드? 비밀. 확률 업그레이드? 아 뭔데? 그, 저희만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여기 1, 2, 3 전화 주세요. 한번 탄통. 아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시죠. 일단 저희 언제 빨리 광물 캐나요? 저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 저 빨리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경품 원래 미니 게임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아 이거 편의도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이번 거 얘기 안 하면 화상 게임 2는 경품 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럼 편의점 30% 할인권이에요, 제 거는. 네. 어? 몇 표? 아 뭐야? 30%. 잠깐만. 30가 너 50%야? 저 50... 편의점 50% 할인권. 아, 그렇다. 나 그래도 나 30이야. 20만 원 득. 나 10. 3등 10%라도 어디야? 5만 원. 부하그로 5만 원 득. 몇 간다? 근데 2등까지 좋은데? 2등까지? 어, 2등까지도 괜찮네. 30%니까 그러면 한 15만 원 깎아주는 거네. 야, 선행이 오늘 사겠다, 그럼. 오늘 사겠다. 대박. 야, 선행이가 이게. 얘를 위한 그 미니게임이었네. 나 지금 돈, 나 되는데, 어. 헐. 아, 이거를 얘가 못했어야지, 꿀잼이. 뭐? 와, 진짜. 아, 운이 따랐다. 네. 미니게임 오픈을 축하드리며 1등, 2등, 3등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오픈이라서 상품이 제가 볼 때 셌네요. 왜냐면은 원래 한 명 주는 거였었잖아요, 미니게임이 지금까지. 어, 맞아. 근데 오늘 3명이나 받고 또. 네. 진짜 이거는 오늘 편의점을 사라는 신의 계시다, 이건. 아, 편의점 혹시 여기 세 분 중에 업그레이드한 사람 있었으면 그 상품 내가 살 텐데. 아, 맞아요. 아, 전 제가 써야 돼서요. 아, 진짜 아깝다. 여튼, 네, 그러면 다시 파상게임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상게임 오늘은 1시 30분까지입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대박. 아, 기분 너무 좋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기분 너무 좋잖아. 저 완전 오늘 사도 되겠는데요, 진짜? 아니,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아직은 사지 마. 그러니까 아직은 좀 있다가 후반에 좀 사서 물품 팔게요. 지금 물품 그냥 해놓고 이제 어차피 사람들 사니까 한 20분, 30분 전에 울려도 다 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시쯤에 사도 되겠죠? 어. 오케이. 진짜 30, 야, 진짜 짜증나. 야. 30 때문에 나 짜증나가지고 진짜 뒤지겠어. 야, 지금 솔직히 또 짜증났지? 어, 짜증나가지고 솔직히 도박 돌릴까 생각했거든, 지금? 근데 야. 그냥 그 뭐야, 복권 한 번 더 하기나. 얼마 하기 이번에? 지금 나 30%면 얼마 깎아주는 거지? 15만원, 35만원에 살 수 있네? 어. 그쵸. 그러면은 35만원 빼고. 여보세요? 15 더하면? 여보세요? 50만원 빼고.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들립니다. 네. 어, 나 왜 일꾼분이 내 목소리 안 들린다고 하지? 들리는데. 잠깐만, 말 좀 하고 해야겠다. 저 10만원 복권 한 번 더 질러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30 때문에 돈을 모아서 이거 복권한 이유가 있어, 내가. 짜증나서 30 줄이려고. 아, 이거 10%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어, 그래, 5만원이니 큰 돈이니까. 그렇죠. 5만원이면 간물 한 번 그 행복게임이 없는 거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맞아. 아, 그래도 완전 대박나서 그래도 좋은 거네. 맞아. 근데 완전.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맞아. 근데 선행이는 그래도 개이득이니까. 선행이한테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삼촌 오빠도 솔직히 해봤자 지금 편의점 해봤자 오케이 이득이 안 될 것 같아. 야, 삼식이야. 근데 아까 누나가 똑똑한 사람만 그 말해가지고 왠지 나 왠지 오빠야. 오빠 미소님 의심할 것 같은데? 웃긴 게 난 절대 아니야. 맞아, 그러네. 맞아.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빵 터졌다. 아, 너무 웃겼잖아. 나 그 장면 개꿀 장면이었잖아. 하이라이트 각이었어. 야, 근데 현애가 결국 나한테 도박하면 어떡하냐? 야, 그럼 어떡하지? 어? 아니야. 미소님 알리바이가 있잖아. 그니까 미소님하고 루테님하고 서로 알리바이를 야, 해줘요. 너무 우리까지 해주지 말고. 맞아, 우리까지.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니야. 근데 원래 도박은 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하잖아. 아, 하긴 그렇긴 하지. 맞아. 아니면은 미소님이 좀 싼 도박 해가지고. 아니다, 싼 도박 하면 더 도발이려나? 아니 그냥 하지마. 그냥 아예 그냥 오빠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오빠는 말하면 말할수록 거짓말로 알아대니까. 맞아. 난 가만히 있고 싶어. 난 아무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콩콩이가 돈이 많아. 콩콩이도 의심받을 수도 있어. 아, 맞아. 콩콩이가 돈 얼마나 똑똑하다 생각하잖아, 언니가. 콩콩이 돈 장난 아니게 버는 거 같던데. 그래요? 네. 이게 근데 농장을 사니까 진짜 좋아요. 선혜가 너 그냥 차라리 농장을 먼저 사. 농장? 근데 지금 사면은 물건을 내 땅인 거 들키잖아. 나 땅 할 때. 아, 맞아. 아, 그렇긴 하네. 이게 지금은 왜냐면은 땅 사면 안 돼. 난 절대로 의심받으니까. 야, 되게 좋다. 근데 농장이 돈이 되게 잘 돼. 어, 그렇긴 해. 아, 맞다. 눈꽃창 꼬셔봤어요, 사주님?
아 통화 못했어요. 저희 우리 지금 많이 또 해. 많이 또 지금 많이 또 여기 초대해서 우리 동맹인 거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아니, 여기 초대하면 알지 않을까? 어, 언니가 언니 혼자 해야겠다. 어. 언니가 해서 그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많이 또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미니 게임 갔다 온 동안 다 잘해 있어 그냥. 그니까 그니까. 신난다. 그니까. 아 좋았어. 일단 이거 잘한 건지 모르겠다. 이거 잘한 건가 안 잘했겠지? 야 다 자라 있어도 좋아. 아 이거 이게 농사가 다 된 건지 모르겠어요. 흰 색깔은 안 된 거죠? 어 어떤 애들이요? 하베스트 하베스트. 어, 하베스트든 그냥 무조건 오른쪽,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네. 거라서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안 나오면 그냥 안 된 거. 어, 오른쪽 클릭하는 거야. 왜 이때까지? 나 이때까지 부셔도 했어. 설 헐. 그거 그냥 계속 자라 있는데. 관심도 하베스트는. 몰랐어. 하베스트 그냥 오른쪽 클릭하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부셔서 했어 진짜. 헐 아니야 오른쪽 클릭하는 거더라.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근데 어. 오른쪽 클릭하니까 되길래 그때 알았어. 헐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나 이거 어떻게 날린 거 어떡해? 헐. 헐. 괜찮아 이제부터. 괜찮아 오빠 잘 되고 있으니까. 어 이제부터. 야 그래 나도 도박으로 돈 땄어. 맞아 맞아. 나 편의점 나... 업그레이드 한 40분쯤 해야 되겠지? 돈 어. 모았으니까? 그때쯤이 뭐. 어 그 의심 안 할 거예요 아무래도 아, 그거 있어가지고. 어, 20, 30이 되게 큰 숫자라서. 내가 원래 아까 30 있다고 했거든 30님한테도 어. 그래서 아마 바로 살 거라 나 도박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사자마자 편의점 하자마자 그니까 네가 돈을 모아놓고 사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잖아 내가 지금 얼마 있지? 지금 나 75만원 야 그러면은 뭐 좋네. 그러면 그냥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오 어떻게 벌었어 그러면 돈 모으자마자 바로 샀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 나 돈 모으자마자 샀다 하면 양떼 언니나 삼촌 오빠가 나 돌릴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아니, 죽어. 설마. 그러면은 강물 도움받았다 해야지. 어, 내가 도와줬다 해. 어, 미소 오빠가 강물, 미소 오빠가 진짜 강물을 다 쟁여놨었다고. 어, 나는 진짜 안 팔고 내가 각서 쓰고 오빠를 도와주겠다 각서 쓰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어, 나 근데 진짜 안 팔았어. 아직. 아, 진짜? 어, 좀 남아있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적당히 남아있어. 아, 아, 저는 이게 나 너무 재밌어. 난 죽고 싶지 않아, 파산게임. 야, 그지? 야, 도박 잘 되니까 재밌냐? 어, 짱 재밌잖아, 이거. 삼촌 오빠 이, 그, 이 뭐야, 20만원 할 때 졸잼이었어. 한번더 해. 한번더 하려고. 지금 나 10만원 한번더 돌려보려고. 아, 그 랜덤으로? 10만원이면 뭐 괜찮지. 어떤 거? 그거? 아, 도박? 그거. 그냥 그거, 뭐야. 그 복권. 복권. 복권해서 또 터지면 또 터진 대로 그냥 삼촌 오빠 돌리게. 아까 또 짠나게 했어. 맞아. 야, 맞아. 여러분들 호박농사 꼭 하세요, 호박농사. 호박농사 왜 해야 돼요? 호박 하나에 300원입니다. 나 호박 있는데 헐. 아, 나 호박 농사 안 했는데. 저는 하고 있거든요. 호박 농사 아 맞아 호박 농사 그거 준비하는 거 까먹었다. 어, 어,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말해주지 않았는데. 네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호박 하나에 300원이에요. 되게 비싸요. 호박 누구한테 받았었는데 이상하다. 아 내가 얻었나? 아니 받았는데. 호박 없으면 말해 나 두 개. 나 호박 4개 있어. 나 호박 짱 많아. 나 그냥 호박 개 많아. 아 이제 하고 있었어. 나 호박 가지고. 가격 안 봤다 나는. 안 팔고 저도 있었는데. 호박은 생각도 못했어요. 호박은 그냥 팔 수 있어서 좋아요. 와 저희 동맹 진짜 끈끈합니다. 아 다가갔어. 진짜? 꿀팁 다 알려드립니다 꿀팁 호박은 왠지 지하에 심어야지 다른 사람이 따라할 것 같아 어 야 호박은 지하에 심어야 돼 호박은 지하에 하죠 예, 저는 오케이. 이미 지하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 어쩐지 모르 전부 다 모르고 있었어 맞아 아니 알 수도 있어 누군가는 양띵룬단 알 수도 있을걸 그럴 수도 일단 나 이제 일꾼 드디어 1시간 지났거든 일꾼 뺏어와야 돼 안녕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저희도 좀 이따 보죠 저도 예 꿀씨랑 통화하고 예. 연락 좀 예 에이 예 아,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다. 또 여기 가서 목장 가서 애들 교배 좀 시켜야겠다. 얘들아 이리 오렴. 교배할 애들 없니? 이리 와. 후추추추. 이리 와 얘들아. 일로 오렴. 너는 시험 어 교배 안 했고요. 교배요 한번 하면 안 될 거. 엄마가 좀 커야 돼요. 뭐 좋았어. 교배 많이 해 얘들아. 낀 거 아니지? 다 낀 거 같은데. 뭐 여기 다 낀 거 같은데 내근이한테 말해야지. 저희 제 농장에 다 낀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아 목장에. 씨앗 두 개 났었는데 안 될 리가 없지.
그걸 깎아줄게, 엄마가. 이 이쁜 것들. 자, 이제 엄마. 어, 우리 좀 녹이고 올게. 안 되는 것 같지, 뭔가? 여우미. 여우 마음이 급한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가라니, 오늘. 바쁘니까. 없어요. 없어요. 호박농사하고. 오케이, 다 녹았나? 내가 다 팔았었나? 왜 철 이건 안 녹였었지? 아, 기분 좋아. 땅 가서. 아, 여기 아니지? 땅. 땅으로 가서. 나나나. 제 목장에 닭 두 마리가 안 따라와요. 구석에 껴서. 3분 뒤에? 그러면은 30분에 29분부터 가 있어야지. 그림이나 사야겠다. 그림 살려줘. 오늘 그냥 편의점 업글 안 한다고 하고, 편의점 업글 그냥 다음에 하고, 세금 많이 내고 그냥 그래야겠다. 난 연기할래. 와, 해줬대, 닭. 네. 그거 농사도 해야지. 호박 농사. 어디로 자라려나 얘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자라지 않나? 하나 더. 됐다. 옆에 자라겠죠? 알아서. 됐어. 좋았어. 어, 이제 가야 된다. 나 거기 미술 가야 돼. 미술 갈 거야. 나도 미술 그림 살 거야. 우와, 연기해야지. 우와, 여기 그림 사시려나 봐요. 그냥 안 사야겠다. 나 이 못 사, 이거. 엄청 늦었어. 난 그동안 카지노 가야지. 10만 돌려버려. 10만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카지노 복권 긁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 고, 복권에 누구 있어? 그냥 먼저 10만원 해야지. 20, 100, 1000만, 10. 너무 재밌어. 뒤져 진짜. 어 진짜 삼식님 저한테 그렇게 사시면 안 됐죠. 진짜 제 입장에서 제 화면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화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복수 딱 해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운으로 진짜 발라버린다 진짜. 근데 미소 다준 아니 아 미소 양띠 언니 의심 안 받겠다. 홍콩이가 의심 받 홍콩이도 있었나? 몰라 나 나인 줄 모를 거야. 미소 돌아 알수도. 재밌다. 나만 아니면 나만 안 걸리면 돼. 아 이거 진짜 농장 대박이다 이거 완전 잘아. 이거 후르츠치가 대박나겠는데. 후르츠치 피킨? 가소이나 갈까? 일단은 복권 끌기 한번 해야겠어. 아 재밌다. 아 진짜 매일 했으면 좋겠다. 짜증나. 짜증나는데 매일 했으면 좋겠어 진짜. 날 짜증나게 한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게 이렇게 꿀잼이구만. 여러분 이렇게 꿀잼인지 몰랐네요. 진짜 여러분 앞으로도 꿀잼 보여드릴게요 했는데 막 선행 파산. 오늘 막 내일 파산 막 헉, 끔찍해. 이제 우리 애들 잘 왔나? 봐야지. 얘들아 또 교배해줄게. 많이 많이 먹고 공감 많이 하렴. 왜 너네 둘이 안 해? 대신 왜 안 하냐? 앙코리 뿌린 것 같아. 시아뚜? 일로 와. 껌이 어디 왔어? 좋았어, 공가렴. 달걀도 많이 넣고. 안하니 없지? 있구나. 어디서 전화 왔다. 왜 너무 가만히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이 혹시 저 어디 가셨어요? 예? 제가 또 돌렸는데요. 그냥 짜증나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짜증났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잘했어. 미술관 네. 갔는데 삼식님 보여서 짜증났어요. 아 이게 근데 삼식님이 선행이가 한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거의 알 것 같은데? 왜냐면은 미술관에 나랑 양띵이랑 홍콩이랑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 말고 저 그 뭐지? 가주언니랑 루테님이랑 룽꼬님도 뭐지? 잊지 말 수 있잖아요. 콩콩이도 거기 있었나 미술관? 네 그래서 가주님이랑 눈꽃형이랑 선행아 너밖에 없어. 루테님이 아 이렇게 3명인가? 4명인가? 4명이라서 일부러 했는데 어차피 뭐 알아봤자 뭐 할 거야. 아, 뭔가 불안해. 아 이제 이제 안 할 거야. 나 이제 나 복권 끌게 할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그걸 도박을 안 돌렸다는 증거로 내가 편의점을 사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 나 돈 없는 거 아니까 그 오빠가.
야. 나는 의심 안 해, 나. 아, 근데 나도 의심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있었잖아, 거기. 삼식 옆에 있어. 어, 나 일부러 거기 오빠 있길래 일부러 돌린 거야. 네, 날 생각해서? 응, 그래.